한국모가정 사랑이라는 전환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제 아내가 그래요. 권영찬은 아내가 둘이다. 한국모가정 사랑이라 또 본인이랑 했는데 사실은 매번 5월 5일 때마다 한국모가정에서 우리 애들 애기 때부터 왔는데 그 아이가 이제 13살이 돼서 6학년이 됐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같이 성장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아는 기업인 반 우리 기서철 대표님 또 제가 아는 연예인들 뭐 추병선님 또 우리 황은정님 또 디키스홀 김동윤님 유선우 스타 작곡가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 상을 주시는 거는 앞으로 죽을 때까지 앞으로도 한부모가정 사랑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 제가 좀 주식만 잘 됐어도 더 힘들텐데 주식은 요즘 잘 안되더라고요.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니까 앞으로 한부모가정 사랑에 저도 열심히 더 노력할 테니까요. 기부와 헌신 또 물품 있으면 언제든지 또 보내주시면 감사한 마음 전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 고맙습니다.